형수가 꼼꼼하니까. 뭔가 이렇게 신경 썼는데 등은 나갔어? 등은 나갔어? 저거 봐봐요 형 저거. 어? 아 전구 알이 다 빠졌어. 저기 우리 돼가지고 안 빠져요. 그래서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깨졌어 지금 그 가르려고 하다가. 저런 게 또 남편의 빈자리. 맞아요 맞아요. 네. 여자가 아무리 신경 써봐도 저런 거 못 찾아요. 저런 거 누가 해야 돼? 남자가 해야지. 남자가 해야지. 미안해 하시겠죠. 가기 전에 전구 갈고 가. 저 좀 더 밝은 거로.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정국. 아니 형수 없이 한국에 사는 거랑 여기서 있는 거랑 뭐가 편해요? 그러니까 늘 같이 있으면 너 알다시피 뭐 걔가 좀 세냐? 늘 좀 세냐? 언니가 세시다고요? 그러면 전 뭐죠? 언니가 세시다고요? 좀 세냐? 늘 싸워. 부부관계도 가끔 떨어져 있어야지 그 또 소중함을 더 느끼고. 아 그럼. 가치를 아는 거죠. 그럼 그래서 지난달에 행복했었구나. 야, 통성과 있어갖고. 두 달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저렇게 남편분들이 하루만 사실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네. 미래를 잘 못 내다보시나 봐요. 저희 남편부터 비롯해가지고. 네. 하루만 사실 건가 봐요. 소리야, 아, 뭐 큰일 날 소리야.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지 뭐. 형수한테 얘기해도 돼? 야, 형수한테 얘기해도 돼? 당황하시니까 술 드시잖아요. 한여름에 겨울을 그리워하고 한겨울에 여름을 그리워하는 거와 같은 거 아닌가? 그게 그렇게 되나? 아, 그렇지. 추워봐야 맛을 알지. 아, 명언도. 네. 명언 제조기예요. 아, 우연히 그 이번에 올 때 레고 사왔어? 하나만 갖고 왔어. 삐질만 하네. 우연히가 더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뭐? 전자 드럼 쓰고 있잖아. 진짜 드럼을 사고 싶어 해. 그 옛날부터 사고 싶어 했는데? 근데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저렇게 주변 분이 그러니까. 더 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아니 형 오늘 우연히 하고 저녁도 먹고 하루 종일 있어 보니까 어때? 형수의 어떤 소중함을 더 느끼겠지? 형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형이의 이런 게 있어. 대단한 거야 진짜. 내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형은 그 좀 그러면 안 돼. 형수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우연히 형을 위해서 하나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 점이 내가 고개를 못 드는 점이잖아. 이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가족이 한번 모여야지. 이제 모여 살아야지. 서연이나 우연이한테는 항상 감사하고 살아요. 태연이 서연이 공부 잘하는 거 봐, 요즘. 그들이 없었으면 서른 전에 죽었어, 나. 언니. 저 아저씨가 봤어. 창피해요? 저 아저씨가 할리퀸 봤어. 난 내가 창피해. 저렇게 하고 나오셨는데 창피한가 봐, 나. 껌 없어요, 혹시? 껌 있어요. 주세요. 껌 진짜 먹으려고. 껌 조금씩 심어 보려는 거야? 아, 그래. 할리퀸은 껌 심어야 돼.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열고 올라가야지, 이제 또. 제대로 하려. 야. 잠깐만, 저거 내 차 아니야? 내 차를 타고 저렇게 몹쓸 짓 하러 가지. 이런 거 열고 올라가야지 이제 또. 제대로 하려. 야, 대한민국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 2002년 때 기억나십니까? 그냥 길거리 그거 응원했어. 길거리 응원. 대학생 오빠들하고 같이. 대학생 오빠들하고 같이. 뭐? 대학교 갔죠. 대기가 이런 거 들어주세요.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장으로는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근데 머리가 너무 간지럽다. 아우. 가발수는 머리 간지러. 뭐 꼬챙이 하나 이렇게 긁어야 예. 되는데. 알죠? 어, 제가 빗자루 좀 해드릴까요? 예, 예. 여기 좀 살짝 긁어. 여기. 어디 가는 거야? 잠깐만 이태원 못 가게 돼 있잖아. 이태원 못 가기로 했는데. 어, 이쪽 골목으로 가는 거야? 여기 어딘데? 무제한? 무제한 삼천사 캬바레 가는 거야? 미운 거리지? 노래방 가서 자기들끼리 노는 거 아니야? 그래, 노는 거겠지 아마? 와, 약한데 그러면? 어머머, 어, 벌써 핫해요, 핫해, 핫해, 핫해. 핫해, 핫해. I don't think so, guys. I think. 뭐야? 뭐야? 클럽이네. EDM? 야. I told you guys, club. 클럽이야, 야. 뭐야? 백성 씨가 별거 서약서에 쓴 내용을 보면 이태원, 홍대, 연남동, 루프탑을 가지 않는다라고 네. 썼지. 강남이나 지하 클럽을 가면 안 된다고 안 썼다고. 아, 그게 다 포괄적인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 강남에 우와, 있는 클럽을 어렵게 섭외를 해서 갔다고. 형, 그러면 그 계약서에 서울 일대를 다 적어요, 그러면? 그랬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클럽. 아, 이거는. 업종을 적었어야 되죠, 업종. 야, 이거는... 강남. 지금 사비에. 상황이 여기 PD팀하고 제작진하고 우리하고 우리 집에 왜? 막 이거 같아, 지금. 저쪽에. 아니, 왜 이렇게 편을 들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왜? 완전 편파적 프로그램 아니고. 아니, 이유들이가 없어, 이렇게. 아니, 루프탑이나 언더하우스나 그런 데 다 가야 되는. 아, 가면 자제. 에이, 진짜. 말도 안 나오네. 자, 일단. 아, 근데 여긴 더 위험한데. 출발! 아닌데 우리 정말 뺀지 맞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언니랑 나랑 뺀지 맞고 인증 깔아놓으면 뺀지 맞는 거야. 무슨 있는 거야? 뺀지. 뺀지. 맞아. 나이 많으면 못 들어가. 아니야. 이제 요즘에는 나이 많아도 들어가요. 돈만 많이 내면. 신분증 조심스럽게 여쭐게요. 네. 뭐 나이 제한 주나요? 뭐 이런 나이 제한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따로. 아, 나이, 야, 이거, 야, 살아있다. 생생한 반응. 야, 저 눈빛 봐. 야. 어떡해. 진짜 곤란한가 보다, 진짜. 그래요. 법률은 법률이니까. 준법 정신에 의거해서. 신분증, 오. ID. 나이가 너무 많을까 봐 그런 거지. 어, 또 얼굴을 확인해. 어떡해. 그래도 두 장 찍혔어. 아, 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 시즌 때인가 제가 클럽을 남자들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제대로 놀았거든요. 남자들끼리? 아, 그럼.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오시죠. 가시죠. 출발. 저건 그냥 매미인데, 매미? Well, she did take pole dancing.
저기 뭐 관광 버스에서 추는 춤을 여기 와서 추고 있어. 아 진짜 저 무릎만 저렇게 하는 거 한국적인 느낌 난다. 젊은 친구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춤을 추는 걸 독특한 캐릭터다 진짜.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